뭐 우리 집에 좀 풍자도 하고 해학도 했는데요. 아.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아. 예? 예, 어느 예, 지금 어제 112 신고 녹취록은 진짜 아.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예. 너무 끔찍하고요. 사실 네.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참사죠. 네. 서울시 한복판에서 네. 156명이죠. 지금까지는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네. 300명 넘는 분들이 다치시고 한 건데 아, 이 참사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이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제 줄 사과는 했어요. 죄송하다. 네, 근데 3일 만에 그, 어제. 예, 네, 근데 3일. 그 사과가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사과인지. 그렇지, 3일 만에 억지로 예, 한 거지. 또는 그런 경찰 녹취록이나 지금 상황이 무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했던 사과인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그 우리 노정렬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 111 이 신고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측과 정부 네. 여당에서 이 112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건의 긴박성을 제때 대처 못한 마치 112 응답한 그 공무원. 이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네, 국민들은 그렇게 속을 대상이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유만 강조했지 그 원전과 관련해서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이라고 이렇게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네.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물러날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사태는 마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몇 년 후에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켜켜이 쌓여서 국정농단 탄핵으로 갔듯이 이 6개월 만에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이 이태원 참사는 네.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변호사님, 그 저보다 이제 헌법도 다 하셨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국가의 수반, 행정의 수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녹취록을 봤을 땐 살려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SOS를 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압사당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사실 어제 그 녹취록 공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상황에 네. 더 큰 지금 좀 상처가 될 것 같은 녹취록이에요. 네. 그 녹취록 자체에도 압사당할 것 같다. 막 소리 지르고 소름 끼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막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막 욕설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으면 욕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부터 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때 위험을 느끼고 최초 신고가 6시 34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4시간 전입니다. 예, 실제 사고가 발생한 건 네. 6시 15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네. 그때라도 경찰이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했더라면 네. 다 살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타까운 건데 근데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는 네.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네. 질책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치의 뭐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경질하시고 막 혼내고 이런 얘기 발언들이 나오는데 다 본인들이 임명한 장관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이 용산의 박희영 청장이신가? 예. 그다음에 윤익은 경찰청장 쪽이 아니라 예. 일선 파출소라든가 그다음에 112 대응한 그 응대 공무원 이쪽을 지금 타박하면서 마치 유체이탈 합법이에요. 본인이 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이라는 그 말을 화두를 던져서 공직사회에 그것도 공무원들 보기에는 할로윈 축제에 놀러 온 젊은이들의 자유를 만끽하게 방만하게 놔둔 거거든요. 윤석열의 그 자유라는 것이 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국정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군기를 잡으려고 마약과의 전쟁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마약 때문에 조용히 잡으면 되는 것이지 결국 이태원에서도 137명 중에 절반 이상은 사복 입고 마약 단속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궁금한데 그렇게 국민들이 살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112라는 게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인 전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거기서 그 응대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 그 개인 전화가 아니잖아요. 111이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국가의 중요한 전화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전화인데. 자, 그거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많이. 근데 공개된 게 11건이야, 지금. 뭐 다른 보도에 의하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건 그 이태원 일대로 좀 더 넓혀보면 훨씬 더 많은 신고들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아마 전화를 했을 거야. 다. 그럼요. 아. 이제 지금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금 벌써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이거 예. 원인 똑바로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 물을 거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차 물어봐야겠지만. 이들은 이런 뭐 다, 지금 뭐 노정열 씨 말씀에 따르면 거기 있는 전화 응대하는 사람, 예. 일선 파출소장 예.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무마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보고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 법률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저는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나 뭐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계속 무슨 말을 했냐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권한이 없다. 마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권한이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물론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던 건 맞아요. 그래서 주최자가 있었으면 좀 더 뭐 법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고 해서 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부가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국민들께 주최자가 있었습니다. 주최자가 누가 있었냐면 이태원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문건으로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문건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최자가 왜 없습니까? 서울시가 판을 벌렸고 용산구청장이 얼마든지 이태원으로 오세요. 다 문건이 있습니다. 뭐 10% 쿠폰 판다는 뭐 서울 아니 다 상인 연합회도 사실 일종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 발언이 그분들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면 구청이나 서울시를 향해서 분명히 상인 연합회에서도 분명히 대책을 세워라라고 공문으로 혹은 그것을 통화 녹음이라도 있다면 책임을 조금 모면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상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뭐 책임이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 그분들 책임이 아니 앞으로 거. 어떤 저기 지역 상권이라도 상인 연합회에서라도 사실 요구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일단 국가가 예. 제 역할을 못 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파출소라든 경찰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제 신고 녹취록이라고 보여줘요. 예. 살려달라 그랬단 말이야. SOS 쳤단 말이야.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게 사실은 저는요. 그거는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면 우리가 본질을 놓친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건 국가경찰이라는. 아, 그러니까요. 예. 애초에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 안 되도록 했으면 이 112 전화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그 말을 쓰면 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서울시와 용산구청, 요 네 주체는 애초에 이런 응급한 전화가 오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네. 몰리고 나서 전화가 했는데 전화를 왜 응대를 안 했느냐 이거는 너무 지연말단적으로 흘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애초에 왜 이렇게 응급한 전화가 오도록 판을 만들었냐 아, 그것도 중요한 축이지만 네. 통제를 왜 하느냐 아니,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네, 거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이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렇죠. 살려달라 그런 거라고 SOS 친 거에 압사당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그렇죠. 진행이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 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황당한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 사전적으로 당연히 이게 예방이 됐었어야죠. 그렇지. 그리고 외신들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외신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신들 뭐라고 하냐면 외신들은 이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거 예상 못했냐. 당연히 예상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어야겠다. 이 인파 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과연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이 지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 또는 서울시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과연 이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맞는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예방을 제대로 못했어도 그날 그렇게 신고 전화가 오고 젊은이들이 나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왜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그것이 그냥 일선의 경찰관 또는 그 파출소의 잘못이겠습니까? 아, 난 아니라고 봐요. 뭔가 그 분위기 자체도 그 전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경찰 인력 배치가 그런 무슨 막 보행자들의 안전 이런 거에 주목되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그 전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코로나 방역이 풀려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떡하나 이 부분과 마약, 성범죄. 젊은이들 모여서 마약하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신고들이 왔고 그리고 또 다른 보도들 보면 그 이태원역에 비치고 있는 CCTV가 뭐 360도 회전하는 CCTV들이 몇 개 있대요. 아, 그래요? 그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신고도 들어왔죠. 영상으로 봐도 거기 막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경찰에 나가봤었거나 뭐 지휘 통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일선 파출서나 경찰관 개인 한 명의 책임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 지휘 체계까지 올라가서 경찰청장도 이 부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행정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 근데 그 112 신고가 되면 그 담당 공무원이 기록하고 끝나요? 아니죠. 당연히 기록하고 그 보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 예, 한두 번 전화 온 것도 아니고. 그럼요. 녹취록으로 남았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바로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저는 직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몰릴 거를 알고 비상대기라도 하고 근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들 뭘 했나요?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실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압사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그 정책 순위가 안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관료나 특히 경찰들은 리더가 어떤 지표를 제시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직생활을 잠깐 1년 해봤지만 맞아요. 장관이 어떤 말 한마디를 던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의 인사 국가가 달려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아 이번 장관은 이번 시장은 이게 주구나 이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토록 작년에는 보궐선거로 돼서 잠깐 집중했다가 네. 올해는 집중을 안 하고 유럽 출장을 떠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여름에 그 물난리를 겪고도 또 안전에 대한 마음이 네. 방만하게 흘렀다는 겁니다. 네. 용산구청장 포함해서.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칭도 이태원 사고래요. 그리고 이태원 희생자가 아니라 이태원 사망자래요. 아니 그걸 왜 바꾼 거예요? 그걸 사람들?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책임을 안 지려고 그쵸? 하는 거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그 외신들도 다 디제스터 참사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참사를 국민들도 다 참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다들 모두 트라우마를 안고 계신데 네. 이걸 이태원 사고라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한덕수 총리가요 큰 실수하셨습니다. 어제 웃더라고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어제 웃더라고요. 어제 외신 간담회에서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어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줘. 한 총이 웃는 농담할 거. 농담할 게 아닌데. 인서던트 사고라는 것을 외신에서 이런 거는 참사기 때문에 디제스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거기서 인서던트라고 지금 영어 말장난할 때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오고 뭐.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 일생을 통해서 가장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장면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얘기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고 사망자 얘기요 사고 디제스터를 사고라고 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을 사망자라고 하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 방침이죠 정부 방침 그렇죠 네. 그리고 검은 리본도 좀 또 다르라 그건 뭐예요 제일 황당합니다 네 근조자가 안 보이도록 돌려서 달아라.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 거에 의하면 일단 정확한 해명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예. 뭐 통일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냥 검은 리본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일선 공무원들 뭐 저도 이제 공무원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 지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거를 왜 뒤집어 달아야 되는지 달지 말라 그러지 아예 네, 언론 보도 보면 막 오전에는 왜냐하면 근조 있는 거 달았다가 오후에는 뒤집어 근조자가 역시 있으면 책임이 훨씬 더 강화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조라는 의미에 애도의 뜻이 더 깊게 배어 있고 다만 글자가 없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조라는 혹은 추모라는 것이 없으면 아 그저 그런 검정 정도의 리본을 메고 추모를 하나 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 한마디 한 거 아니야? 근조 빼라고? 아, 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근조자 있으면 예를 들면 마가끼든 사리끼든 또 무속인들 등장한 것 아니냐,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기존에 있던 공직사회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자꾸 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짓을 하니까. 아니 이거 뒤집어나 근조가 있으나 없으나 맞습니다. 똑같은 네. 얘기야. 네. 저 근조 없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은 리본인 거지. 그게 참. 그 근조 있으나 없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 희한해.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사들 검은 리본 달고 다니니까 수업하러 공문 내려왔어. 그 이제 이게 페북인가 어디 예, 예. 띠 모양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 애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선생님이 뭐 왜 달고 있어요? 이거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왜 군인이 훈련받다 죽었을 때는 리본 안 달아요. 그것도 슬픈 일인데. 국가 애도 기간. 여러 명이 죽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 같이 죽어야 돈 나오고. 아, 더 이상 못 있겠네. 국가 애도 기간.
국가 애도 기간은 또 선포했어요? 그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고가 나고 다음날 오전에 바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애도 기간을 애도만 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결국... 의혹들도 지금 있죠. 그러니까 애도 기간을 일주일 선포를 하면서 지금은 수습과 뭐 애도에 집중할 시기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를 조금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용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뭐 민주당에서는 국민들도 그랬죠. 예. 하루 이틀은. 그러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애도 기간을 국가 국민들은요 세월호를 8년 동안도 지금 가슴 속에 그때도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그거는 방송에서 그래서 아유, 너무나 진짜, 뼈아프고요. 예. 다 얘기하기 싫지만 이것도 근데 잘못 파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국민들이 이 책임자 진상 규명을 더 본물처럼 요구할 겁니다. 아니 저는 그 애도 기간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법치주의하게 애도 기간이 잠잠하라는 거거든요. 애도 기간은 11월 5일까지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원인 따지지 말고 일단 아니 이게 우리가 그 있죠 3일장 5일장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니야. 도대체 뭐야? 어? 도대체 할 수가 발인 이제 어제 오늘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 아는 근데 애도 기간은 토요일까지래. 대통령이 그랬대. 응? 애도도 그럼 뭐 대통령이 시키면 우리가 애도하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애도 안 해? 안 시켜줘도 국민 여러분들 다 그럼요. 애도하고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슬퍼. 참담한 마음으로 다들 하루하루 마음 무겁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 사망, 또 그리고 또 검은 리본도 거꾸로 다르라 그러고 근조자가 안 보이게 해라. 어? 아니 뭔지는 모르겠어 진짜. 아, 저는 그냥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딱 그거 같아요. 네. 일단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좀 나름대로 좀 완화되는 상황에서 노마스크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첫 이태원 헬로윈 축제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거 너무나 예상을 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사고를 예상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뭐 주최자가 없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럴 수 없죠.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더 책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 맞습니다. 그럼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뭐 법적 공백이 있는 것처럼 뭐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 나오는데 아니. 그거는 사실은 법이 아, 대통령도 그랬어.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그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래요. 네,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 없었다. 한심한 짝이 매뉴얼 지상주의인 거고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 재난안전법이라든지 뭐 경찰청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경찰들이 충분히 개입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현행법 해석으로도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해놓고 무슨 근거법이 없었다, 매뉴얼이 없었다. 권한이 아니라 이런 건 책임 회피 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저 의무입니다. 법주인이시니까 알겠지만 경찰을 네 글자라 하면 위험방지입니다. 네 글자 위험방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이라는 뜻은 생명을 지켜야죠. 범죄의 예방도 되지만 모든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경찰학에서. 경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학 개론에서도 나오고요. 주체 측이 없는 거를 혼잡경비라고 경찰학 개론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동대들이 반드시 출동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권한이 아니라. 그렇죠. 극도의 혼잡 상황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지 권한이 아니라고요. 지금 경찰이 의무네요? 예, 경찰이 의무입니다. 이거는 헌법 34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난기본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다중에 혼잡이 있을 때는 경찰이 그 소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직접적인 법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시면 여러분 경찰이 어떠어떠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권한이 없다고요? 근데 왜 경찰은 그걸 방조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지시하는 경찰청장이나 아니, 그리고 국민이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까지 했는데 왜 이걸 방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의무인데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리더가 지침을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단 한 명의 부상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침을 정확하게 서울경찰청장으로 내리고 용산구청장이 그 하루 이틀을 거기서 현장을 지키고 그 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안전관리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어 보세요. 이상민 장관이 그 사고 다음 날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찰관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사태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문제 중에... 의식의 어떤 맞습니다.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찰 사회에 쫙 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망언 중에 망언이고요. 경찰관을 배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 국가는 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없는 거면 사람들이 언제나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걸 경찰들도 국가가 막아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염려돼서 말씀을 여쭙는 게
또 뭐 112 신고 담당자. 네. 거기 있는 파출소에 있는 우리 젊은 경찰들. 네.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날단만 꼬리 자르기로 감찰해 갖고 말이야. 어? 그래서 거기다 죄를 씹어 갖고 또 세고랑이나 차게 해서 자기를 쏙 빠지고 말이야.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전 예상이 돼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국민들의 또 지지와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을 국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보고만 받고 말았다면서요, 그냥. 하지만 이제 질의도 안 하고. 예, 근데 뭐 아마 대표의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때문에 분명히 안에서는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거들도 마련해서. 네. 아니, 제가 자꾸만 이런 세월호 얘기하고 또 하기 싫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죽어버렸잖아. 156명이. 에? 에? 그게 112 신고 담당자의 문제입니까? 파출소에 있는 우리 경찰, 젊은 경찰들의 문제인가요? 이게요? 강조할 거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주체... 예를 들면 거기서 뭐 도둑질이 있었다. 강도가 있었다. 그러면 거의 파출소장이 책임져야지. 그 친구들 머릿속에는 마약과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지금 침투해 있던 거거든요. 마인드가 거기에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작년, 재작년 다 했습니다. 다 성공적으로 했고요. 예. 사고 없이 다 지냈습니다. 작년에 오세훈 씨가 씨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이번 찍어주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미웠는지 아무튼 오세훈 씨가 보궐선거로 됐을 때 작년에는 정신 차리고 했다니까요. 서울시가. 근데 올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오세훈의 서울시가 문제 없었다고 작년에. 그때도 주최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행사는요. 아니, 글쎄, 주최자가 없었고 그러니까요. 매뉴얼도 없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니야. 다 했잖아. 이게 올해 처음 있는 행사가 박원순 아니죠. 시장 때, 맞습니다. 아니 박원순 시장 때는 주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박원순 시장 때는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네,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최 간접적 주최 그렇죠. 측이고요. 그다음에 온 국민이 몰려드는 축제 장소인데 박희영 총장이 현상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현상 한자로. 쓸 줄은 아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박희영 씨가. 그래서 가방끈 좀 있는 양반이에요. 하여튼 뭐. 자, 이렇게 호도하고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오세훈 시장, 그 네덜란드가 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뭐 미안하다고 어제는 또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그분이 눈물쇼는 잘합니다. 오세훈 원래 그래요? 씨가 여러 번 흘렸습니다. 여러 번 검색해보시면. 아... 아이들 밥 안 주겠다고도 네, 무릎 꿇고 그냥... 울고요. 네. 아 그때도 울었구나. 그렇게 울 정신으로 유럽 출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스크 풀고 하면 얼마나 젊은 분들이 여기에 몰려들 줄 알았으면 본인이 지켰어야죠. 근데 그 폴리스 라인을 뚫고서 뭐 차를 몰고 갔어요? 그건 뭔 소리예요? 그건 아마 해프닝으로. 해프닝이에요? 네, 일단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그 커뮤니티에 그 사진들이 좀 찍혀서 올라왔어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현장에 왔다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지금 뒤에 나오는 화면인데 아. 차를 타고 가는데 네. 저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란 띠. 예, 예, 예. 그 부분을 차에 얹고 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네티즌 분들이 아니 오죽하면 저 시장이 폴리스 라인을 제대로 걷어내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급박했으니까 뭔가 도망가는 모습 이다. 상황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머리가 그냥 앉아 있더라고든 네. 아주 상황 판단이 빨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막 떠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급박했으면 저렇게 차에 폴리스 라인을 막 달고 갈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취지를 처음에 돌았던 거예요. 근데 뭐 결국에는 뭐 도망까지는 아니고 네. 뭐 거기 현장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 폴리스 라인 부분을 그 걷어 주긴 했는데 차체가 네. 너무 높으니까 걸린 거죠. 네. 저게 이제 카니발 리무진인 것 같아요. 저 위에 예. 이게 루프 있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그냥 간 거다라고 해서 뭐 도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해프닝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 사진 석장이 모동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있죠. 그 지점 분명히 있죠.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예. 해외 순방 중에 갑자기 또 돌아와서 그렇게 현장을 보고 가는 길에 폴리스 라인을 달고 가는 저 장면 예. 저게 2022년도 10월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이에요, 저게. 무책임한 그쵸. 저 꼬리표가. 그러니까 그게 뭐 도망을 갔나 안 갔나 이건 중요한 것 같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저 사진 하나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 이거 자체를 봐야지 아, 뭐 도망을 안 간 거고 해명을 하고 뭐 아닙니다. 해프닝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사진 한 장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오늘 제 그 112 신고 녹취록이 어제 공개되면서 쏙 들어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죠. 희생양을 찾아라. 네. 밀어. 토끼 머리띠. 예. 이거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500명 그 국수본에 경찰이 투입해서 CCTV 돌려가면서 이거 찾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저 밝혔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본인이 자기 지하철 네. 인스타그램 캡처한 거 보니까 9시 55분에 이태원에서 승차하고 하차를 10시 17분에 했다고 본인이 오죽하면 이렇게 밝혔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 수만 명이 움직이는 그 구조와 역학 자체가 사망으로 간 건데 한 사람이 미러미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군중들이? 천만 번 양보했다고 손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책임 안 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한테 또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경찰청장 책임, 이상민 장관 책임, 그다음에 대통령 책임으로 가거든, 이거는. 이런 대형. 그럼요. 그 당시 박근혜도 7시간 했다가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에 112 신고 녹취록 봤을 때는 그거 막으려고 그런 거지. 야 어떻게 만들어? 검찰에서 잘 아시잖아요. 검찰에서 야 하나 만들어. 저는 이 부분은 뭐 토끼 머리띠가 됐던 뭐 미러미러를 누가 했던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앞에 그 도로에 있는 그 업소들이 뭐 불법 중축을 했니? 뭐 앞에 뭐가 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수사를 한다니까 CCTV나 뭐 영상을 보고 하겠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막 설령 과실이 있고 이번 참사의 어떤 원인의 조각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복합적인 원인 속에 하나인 거지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뭐 저 토끼 머리띠라든지 뭐 그런 업주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한들 그렇다고 정부가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 위험 방지가 경찰과 국가의 의무라니까요. 아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만 네.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에도 이태원 상황인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왜 사고가 안 나고? 왜 이번에는 안 나고? 그날 사고가 이제 10시 15분. 근데 왜 그 시장인들 책임이야? 10시 15분 이후부터만 발생을 했는데 네. 그 한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한 8시 정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틱톡 같은데 영상이 막 올라왔는데요. 예. 한 여성분이 통제하는 모습. 그래요. 예.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만약에 손으로. 그때도 그 여성분이 뭔가 제대로 안 했으면은 진짜 예. 아니. 금요일 날 전부터 붐벼가지고요. 맞아요. 예. 금요일 날 전부터 붐볐으면 용산구청장 그토록 이태원을 자랑하잖아요. 예? 현장으로 보면 용산구에 자랑 무진장하죠. 그럼요. 이태원으로 있어요. 이태원에서 제가 그 문건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서울시 문건 관광활성화 용산구청 문건 관광활성화 그러니까 간접적 주최 측이 바로 서울시와 용산구라니까요. 주최 측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갔죠. 외국인이 지금 이게 국제적 이슈가 되냐면 이란의 5분, 미국분도 예. 2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6분의 사망자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제대로 관리 통제를 안 해서 우리 자국민을 관광 K-한류로 놀러 오라고 해놓고서는 그렇죠. 이게 무슨 참사냐. 니들 책임져라.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우회적으로 이의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 대변인이 벌써 예,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총리라는 사람은 기자회견장에서 웃어. 아. 이거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상민, 오세훈 씨와 박희영 청장도 사퇴 안 하겠죠.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래도 아니 국민 뽑아도 사퇴해요 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는 점.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사퇴를 해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세훈 씨가 그러네요. 해봤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 주민투표 거시죠. 그래서 그때는 요건 자체가 안 돼서 이태원 참사가 내 책임이냐 아니냐? 서울시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주민투표 걸어가지고 그때 사퇴를 개의 했죠. 자체가 안 돼가지고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무상급식 예 네. 물러나거든요. 무슨, 이번에도 예. 서울시가 책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걸어보시죠 오세훈 씨. 그리고 유희근 경찰청장도 갑자기 감찰과 뭐 수사를 잘하겠다는데 본인이 책임자인데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감찰합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뭐 엄정하게 평가기구를 받는다고 엄정하게 보시죠. 본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 그 한 8시쯤에 그 여성이 막 통제했던 그 장면을 보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여성의 역할을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합니다. 아니 이미 그때 112 신문 녹취록에 많이 들어왔죠. 압사당할 네. 것 같다. 출동해주세요. 일방통행 말도 안 되는 거죠. 6시 13분부터 그렇죠. 계속 가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 거기서만 공개된 것이지 저는 문장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게. 차차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했을 거야. 지금 압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사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압사당할 위기에 있어요. 진짜 사람 죽을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이건 이거 안 나왔으면은 얘네들 분명히 사과 안 했죠. 아니 국수본에서 한 사과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500명이
또 달라붙어갖고 밀어 누가 밀어 했느냐 토끼 밀이띠는 누구였느냐 그 상인들이 뭐 술 뿌려놨다 그 무슨 뭐 해밀턴 호텔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골목이 좁아졌다 불법 중축 이거를 일거로 다, 상인들 다 불법 중축해서 그래서 골목이 좁아졌으니까 압살 당한 거다 이 분명히 몰고 가려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 녹취록이 나와버리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 근데 또 기회를 노리고 있겠지 또 저런 식으로 저 일종의 토끼몰이를 하려고 한 건데요 저것도 그렇죠 예 자기는 아무 그 피해자들이 스스로 잘못한 거다 거기 왜 와 젊은 애들이 그 할로윈데이라는 건 우리나라 축제 명절도 아닌데 거기 왜 왔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예 돌아가신 분들은 잘못이 없죠 아니 근데 예. 그 문화라는 게 저보다 잘 아시 문화라는 게 그 우리가 뭐 5천 년부터 내려온 그 고조선부터 내려온 문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 다 섞이고 넘나드는 거죠. 그죠. 예. 아니 BTS를 전 세계인들이 지금 환영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 보기에는 근본도 없는 왜 한국 음악도 아닌데 서양 음악을 한국 아티스트들이 저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BTS나 우리나라 블랙핑크 또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향수를 하면 그 나라 전통 문화를 저버린 겁니까? 일부지만 극히 일부. 아니 할로윈이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서양에서 네. 이제 아이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하는 행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제 그걸 우리 문화로 아니, 만들어서 노는 거 아니야. 이태원이라는 와서. 곳이 가장 외국인들과 국내인들이 섞여서 네. 문화를 향수하는 곳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용산구와 서울시가 그토록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 그렇게 해놓고서는 주최 측이 없다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에는 오세훈 씨가 잘했잖아요. 왜 올해는 잘 못했냐 이거예요. 네, 아, 4년이 보장됐으니까 올해는 방만해진 거죠. 올해 6월 1일 날 당선이 되고 나서는 방만해진 거라고요. 작년에는 보궐선거로 1년짜리가 됐으니까 바짝 긴장했다가 자기의 책임입니다. 아니 그저 변호사님 살인죄에도 간접살인과 직접살인 그런 거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에 의한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살인은 진짜로 뭔가 뭐 사람을 정말 때리거나 뭐 이렇게 뭐 찌르거나 해서 직접 죽이는 거고 부작위 살인은 이번에 계곡 살인 그 이은혜 사건에서 인정된 그러니까 그 남편을 돌아가신 남편을 물에 뛰어내리라고 하고 뛰어내렸더니 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뭐 손을 댄 건 없죠. 그 분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지만 부작위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살인은 그게 건데.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렇죠. 그러는데 경찰은 그렇죠. 그걸 나가야 될 거 출동해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을.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가 재난 안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그 부분을 못한 부분 그걸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논리로도 무장해야 되지만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미비하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리고 뭐 주최자가 없다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최자가 과연 이걸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부분도 좀 잘 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고 아니 국민들도 다 예측했는데 이거를 정부의 전문 기관들에서 이거를 방치했다가 사람들이 156명이 죽어나가는 일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판례로도 부작위에 의한 아까 말한 형법상의 처벌도 있지만 국가 손해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죠? 네. 반드시 공직자가 해야 되는 행위를 안 함으로써 긴급하게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 이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국가의 이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너무나 지금 막중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현대 정치 과정도 보고 세계 여론을 보면 국가폭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폭력. 국가가 막 그때 막 사람을 막 죽여요. 그거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글쎄 제가 뭐 생각할 때 만약 신고를 하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사람 죽었어요. 물론 죽인 건 아니죠 국가가 직접 부작위에 의해서 근데 살인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 방조한 거 아니에요 국가? 맞습니다. 방조했어요. 우리 국민. 제가 이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난 국민들이 이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해도 112에 신고해도 안 구해주잖아요 도대체. 예?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도대체 이게 국가가 책임을 완전히 방조한 거예요 방조 이건 국가 수반 행정 수반이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 사과한다고 되냐 이게 죽었잖아 사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이번 찍으신 분들께 꼭 객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네 민주 진보 정부에서 이렇게 큰 참사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이게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안전과
공정함의 중심을 두거든요. 근데 이 보수 정부 들어오면요. 자율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경제적으로는 사유화를 하거나 민영화를 하거나 초 슈퍼부자들에게 퍼줄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쪽 안전 쪽은 소홀해지니까 국가기강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도 입만 열면 자유자유하다 보니 국민들이 마음대로 흥청망청 노는데 왜 거기에 끼어들어라는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이 분위기. 이것이 결정타였던 겁니다. 네. 그 국민들도 이제는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이런 말하면 정치적 악용이라고 하죠. 아니 그게 제가 누구 만나서 그 보수 중인사인데요. 보수 정권이 이런 정권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 아니고 아. 검찰 정권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 말은 보수 정권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어? 박근혜 케이스는 아주 희한한 케이스였고 보수 정권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저는 이게 켜켜이 쌓여있는 부분이고 이게 6개월 만에 터졌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장 변호사님 계속 눈만 감으시는데 왜 6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이런 사태가 그다음에는 발생하지 아니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상황이 있느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한다는 거지. 이번에 너무나 사상자가 많아서 그렇지만 8월 8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4시간 동안 뭘 했는지 퇴근하다 보니까 저쪽 아래서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데 성대모사 하기도 싫습니다 이제. 그 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씨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 관악구 그렇죠. 지하 세 명이 참사한 곳에서 동문회 구경하듯이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용산 현장에서 저는요 사망 사건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는 거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납니까? 여기서 그런 불상사라든가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이렇게 정도 아니면 아예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골목길 가리키면서 손가락질. 그거는 카메라에서 넷이서 똑같이 일하는 척한 거고요. 저기서 맞습니다. 거기서 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그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앞인데. 아무튼 아이고 진짜 욕나는 것 같아서 수사해. 미로미로한 사람 수사해. 그랬겠지. 사망 현장에서 죽었다는 말을 쓴 공직자는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태와 뇌 자체가 단 한 건의 공직자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역사의 운명이 처참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이제 그만하죠. 아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 아무튼 이 유가족분들과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제 아는 아주 친한 지인의 둘째 딸이 이번에 참살당해서 저기 언론 보도도 했어요. 아니, 정 저,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니, 저도 주 맞아요. 제가, 한 달이 건너면 제가 아는 분의 조카가 그날 그 여섯 명의 그 조카가 거기 이태원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어저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간 거예요. 여섯 명에서. 근데 거기서 야 이태원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홍대 앞으로 가자. 근데 한 여자 학생이 아니야 난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여학생은 남고 다섯 명은 홍대 앞으로 갔대. 근데 그 여학생이 남자친구 만났는데 거기서 당해버린 거야. 세 명이서. 그래서 제가 전원한 사람의 그 여학생은 집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럼요. 집에서 뉴스도 못 키고 말도 못 붙이고 있다는 거야. 이 트라우마가. 당연하죠. 이 젊은이들이 겪는 이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동생 가족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 좀 생각 좀 한번 요약하라도 하고 계시나요? 예?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법 한번 헌법 법률 그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 법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인간 자체가 법 강조하는 거는 자기 무책임한 헌법의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법치주의를 워낙 강조하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돼?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고 행정의 수반이지. 예? 밤의 수반이 아니잖아요. 밤에. 아유 진짜 더 그만 얘기하죠 이제 아 제가 저는 방송 사실 하고,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진짜 이게 힘든 얘긴데요. 그래도 힘들지만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얘기고 네. 특히 이제는 침착하게 또 냉정하게 맞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예. 책임 공방 책임 규명 해야 될 때가 유 앵커님 네. 불주먹님이 그만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해야 되는 얘기다 그러는데요. 예. 힘들지만 진짜 하기 싫어요. 계속 본질을 네. 들여다봐야 됩니다. 책임자 처벌이 안 됐고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야 되고요.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 이 막 예, 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촛불시민들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5년 동안 도대체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 또 나중에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예.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이 참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오늘 오전에 뭐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 4.16 그 참사 유경근 위원장님이 아. 그러시는 거예요. 8년 동안 중과토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이태원 참사 가족들도 똑같을 것이다. 우리 이 트라우마를 아. 국민들이 치유를 해줘야 된다. 유경근 위원장이 한번 모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민이 코너하고 한 줄 두 줄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죠. 예, 지민이, 지민이에서 지금 뭐죠? 이게 조선일보 얘기예요? 조선일보 참네. 지민이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뭐. 네, 일단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의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야 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정쟁에 활용하냐라는 부터 회개한 논리로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랑곳하지 말고 국민만 믿고 이 부분은 원인 밝혀야 됩니다. 그러지 맞습니다. 않으면 이 국민들의 네.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야당 의원들이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지금 국가에 대한 완전히 네. 저는 한 줄 정리에 예? 개그맨으로서 웃음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버전은 웃음은 못 드리겠고요. 국민들의 애도와 조문까지 통제하려고 드는 윤석열 정부 운집된 군중을 정확하게 통제했어야죠.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게. 네. 그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을 했었잖아요. 네, 방한을 네. 하시고 그때 네. 명패 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보수 언론에서 엄청 나왔는데 더 벅 스탑스 히어라고 하는 옛날 트루먼 대통령의 좌우명이었다라고 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바이든한테 받은 명패를 막 윤 대통령이 막 받았다면서 자랑하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문구예요. 바이든이 줬다는 그 선물. 아 바이든을 참 날리면이라고 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명패도 날려버렸나요?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명패 날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꺼내서 잘 쓰다듬으시고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최종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가수반, 행정수반,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오늘 노종렬, 장현주 변호사의 노장본색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